촛불행동에서 우리 양이동 노동자와 노동자이자 촛불국민인 양이동 우리 선생님을 추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촛불행동의 추모 성명 낭독은 부산 촛불행동 공원이 공동대표로부터 추모 성명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성명,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삼가 건설로조 고 양 지대장님의 영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빕니다. 양 지대장님은 건설로조 노동운동 지도자이자 강릉 지역에서 촛불행동과 함께 해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온 분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다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노동자를 접하게 된 비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잔혹하고 야만적인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 지대장님이 남긴 유서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비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라고 그 억울함과 비통함을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정당에게 남긴 편지에서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우선 깊은 슬픔과 위로를 양 지대장님의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고통을 막는데 힘을 다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유지를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살인 정권의 죄를 반드시 물어 고향 지대장님의 억울함을 풀고 노동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23년 5월 3일 촛불행동.